안녕하세요. 장한결 스튜디오, 바뀌었지? 마랑입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인사드리는데,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? 저는 소니 럿팩을 들고 왔습니다. 이 럿팩은 알파1, FX3, 알파7S3, 알파7M4, 알파7C, ZV-E10. 이 6개 카메라의 컬러 밸런스 값을 바탕으로 제작했고, 작년 겨울부터 여러 장소에서 카메라마다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완성했습니다. 색감의 극적인 변화는 그거대로 맛이 있지만 저는 좀 차분하고 깊이 있는 컬러감에 비중을 두면서 만들었어요. 날씨, 장소, 시간대 등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 가능하도록 했고, 해외 환경에서는 테스트 안 해봐서 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최소 우리나라에서만큼은 현존 가장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럿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S로그 3 9개와 HLG 3 5개, 그리고 간단 설명서, 이렇게 구성된 팩입니다. 럿을 구매해보면 보통 하나, 운 좋으면 두개 정도를 제외하면 색감이 많이 틀어져서 못 쓰는 경우가 꽤 많아요. 이 럿팩은 실패 없이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신경 썼고, 일반적인 색 보정은 컬러 커렉션, 그 다음에 컬러 그레이딩, 이렇게가 순서인데, 제 럿을 사용하실 때는 원본에 럿을 바로 입혀주세요. 원본이 노출값 범위 안에서 촬영되었다면 그대로 사용 혹은 미세 조정만으로도 좋은 결과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설치 방법은 뭐 파이널 컷에서 불러오기 하거나 홀더를 통으로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, 모쪼록 이 럿으로 여러분의 창의적인 영상 활동에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채널 방향성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, 카메라 장비 리뷰나 필름 메이킹 관련해서는 당연히 계속하는 거고, 그 사이사이에 앞서 올렸던 브이로그 형식의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을 함께 올릴 생각이니까 그건 역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럿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란에 남겨놨고요. 날씨도 후덥지근한데 건강 잘 챙기시고, 자,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. 구독 좀 하고 봐줘. 내가 진짜 부탁드립니다. 아, 예. 부탁드립니다. 아, 예.